All day. Come on. Mind right. Down and up. Lightweight. Settle up. Up. All day. All you. There you go. Okay. Boom.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스쿼트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스쿼트를 할 때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스쿼트를 할 때 통증이 유발되고 중량의 증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스쿼트를 잘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힙 모빌리티, 힙 스테빌리티, 힙 액티베이션, 코어 액티베이션입니다. 스쿼트는 고관절, 엉덩이 주변 부의 관절과 근육이 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이 부분의 모빌리티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각 요소를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힙은 소켓 구조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요구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힙 익스텐션, 고관절의 신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힙 익스텐션을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한쪽 발을 고정시키고 반대편 발은 런지 자세를 해서 앞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쪽의 다리 앞쪽 부분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posterior pelvic tilt, 즉 엉덩이를 안쪽으로 말아놓는다는 생각으로 수축을 시킵니다. 이때 허리에 과신전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힙 익스텐션의 앞쪽, 안쪽, 바깥쪽을 모두를 해주기 위해서 세 방향 모두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때 발을 잘 고정해야 합니다. 안쪽 힙 익스텐션은 매우 챌린징할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방향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밴드를 이용해서 힙 익스텐션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른 모빌리티 드릴이 많으니 자신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힙 모빌리티에 있어서 빈도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틈틈이 모빌리티 운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를 하는 날이라면 그 전날 저녁, 그날 아침, 운동 전, 운동 후 이렇게 저는 모빌리티 운동을 해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힙 스테빌리티입니다. 엉덩이 주변의 모빌리티를 확보하고 그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흔들리지 않는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드릴은 원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앞에 잡을 것을 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세트 10회 정도를 아주 천천히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스쿼트를 위해서는 힙 액티베이션도 필수입니다. 몸에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다고 신호를 미리 주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엉덩이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디빌딩 운동에서 선피로 운동을 하고 무거운 운동을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야 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힙 서클을 끼고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힙 서클이 없다면 일반적인 풀업 밴드를 다리에 감거나 발에 끼워서 하는 것도 좋은 대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코어의 스테빌리티입니다. 강력한 코어를 가지고 있다면 스쿼트는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레그프레스 중량을 스쿼트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레그프레스의 등판이 코어의 안정성을 자동적으로 확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어 운동은 빠짐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인 플랭크를 추천드립니다. 플랭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허리가 위로 동그랗게 너무 올라오거나 과도하게 꺾이거나 하는 동작을 최대한 피하며 최대한 중립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네 가지 요소, 힙 모빌리티, 힙 스테빌리티, 힙 액티베이션, 코어 스테빌리티를 충족시킨다면 분명 스쿼트는 쉬워지고 재밌어질 겁니다. 스쿼트를 잘하고 싶으면 스쿼트를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스쿼트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않고 스쿼트를 한다면 중량들이 필요 없는 관절이나 다른 불필요한 부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의 요소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